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요즘처럼 이 가수가 이렇게 뉴스의 중심이 돼가지고 온 국민적인 초점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래가 아닌 이 사고로, 그것도 음주운전 뺑소니로, 그리고 이 증거인멸에다가 자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지금 이 거짓말 논란에다가 자 정관 변호사에다가 우리 사회 지탄받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한 곳에 집약된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뭐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 가수가 자기 본업이 이 가수인 사람들, 자 여기에 노래를 열심히 하면 뭐 명예도 주어지고 부도 주어지고, 자 그런데 오늘 송대관 씨는 이 김호중 씨를 하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뭐 본인이 그 음주를 한 게 아니고 자 돈을 큰 돈을 벌였다가 100억 이상을 이렇게 한꺼번에 날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자리에 누워서 끙끙 앓는 적도 있었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라 이런 이 충고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송대관 씨도 많은 돈을 벌였는데 그걸 엉뚱한 데 투자하고 또 쏟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날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호중 씨도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가고 또 예약되어 있는 공연도 취소하고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도 있고, 그래서 자 이 젊으니까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경고 또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가수들이 딴 길로 가다가 이렇게 이미 말하자면은 아주 낭떠러지로 가서 낭패를 당한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외에 뭐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이 외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다가 본업과 다른 길로 가다가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결말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 들어있는 가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리아라고 하는 가수, 지금 그동안 뭐 이 리아라는 가수가 가수 활동을 접고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 또는 이 말하자면은 자아 편향된 이 단체에서 선전 선동을 많이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 이 가수가 주목받고 있다 보니까 이 리아의 이런 일성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리아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는 비판하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우선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쫓겨난 이승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국민의 공익에 반할 때 등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조자룡 헝칼 쓰듯 마구 휘두릅니다.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40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순응하길 바랍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비참한 말로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검법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자, 이 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예인들 뭐 영화배우나 탤런트 가수 뭐 이런 사람들, 가수가 국회의원 된 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보아지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화 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배지를 달았다가 나중에 나오면서 자 거기 있을 곳이 못 되더라 그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익히 아는 여러분들이 자 국회 또는 정치권에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거기는 정말 있을 곳이 못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 이 리아 씨도 나중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데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박근혜 빨간 보수한 복장을 입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한다고 이렇게 행사했다가 어느새 이렇게 바꿔 입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이 이재명을 옹호하는 집회가 있는, 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치판이고, 자 지금은 이 가수들이 그야말로 자기 본업을 접고 이렇게 했다. 특히 이 리아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해서 본인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것도 후쿠시마 앞에 그 바다에 가가지고 잠수복 입고 물을 뜨는 장면을 찍고, 그리고 그 물을 가져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이 물을 주겠다 마셔보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경찰이 막아서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쇼를 해도 이런 쇼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 이걸 보면 정말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뭘까? 자 그런데 이 리아라고 하는 사람 지금 뭐 이승만까지 이 대통령까지 거부하면서 이승만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대체로 알고나 있기는 할까? 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일을 했든 관계없이 윤석열을 공격하고 이 반일 선전 선동을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대생들에게 성적인 모욕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사기를 치더라도 자 온갖 이 사기 뭐 그게 백화점 같은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 아닐까. 자 이재명은 뭐 전과가 지금 이 사범에다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만 하더라도 재판의 세계 자 7가지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10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 백화점이다 할 정도로 자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있고 떠받들고 있고 자 그래서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 자 얘기 보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김호중 씨는 이 가수지만 술을 마시고 그래서 순간적인 실수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그래서 한 개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무려 10가지, 100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그 저런 길로 가지 않았을까. 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예인들 가운데 이렇게 정치 바닥에 왔어. 자, 이 떠드는 거 보니까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이 리아라고 하는 사람. 자, 그래서 지금 이 리아가 속해 있는 당에 보면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람이 조국부터가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지금 전면에 나서가지고 자, 윤석열 정부 보고 탄핵하겠다. 탄핵 요건이 갖춰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탄핵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불과 1, 2년 전에는 그야말로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고개 숙이고 그러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국회 뺏지 달고 나니까 완전히 투사가 돼가지고 연일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때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이상한 정당이다. 거기다가 그 당에 있는 황운하라고 하는 사람. 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황운하는 자기가 울산 선거 개입했는데 이거 자체가 검찰이 조작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황운하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에는 신장식이라는 자도 있는데 이 자는 가짜 왜곡 조작했다는 방송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야말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여러 차례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다가도 여론이 악화되고 출마하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자 사생활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사생활. 아주 뭐 이 옮기기 참 뭐한 이 사생활이 불거졌다. 그럼에도 자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기 있는 이 박은정이라고 하는 자 이 비례대표 1번을 받았던 박은정 자 이 자도 자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징계에 앞장서 가지고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당시 이 한동훈 검사장의 뭐 이 뒤를 캔 이 자료를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엉뚱하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데 사용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 뭐 이거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자 이렇게 민주투사인처럼 행동하는데 그 남편은 같은 검사 출신인데 자 이 다단계의 피해 그 사건을 전담을 했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그를 변호를 하고 있어서 자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려 자, 22억 원의 이 변호사 비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관예우. 1년 동안에 재산이 40억 정도 늘어났다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데 앞장서가지고 뭐 규탄한다, 물러가라. 자, 온갖 선전선동을 다 했던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전면에 서가지고 이렇게 앞장서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몇 해 전까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까지도 이래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이승만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비참한 말로 이 뭐 민심을 순응하라 끝까지 나 싸우겠다 이렇게 하니까 정치가 정말 희화화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여기에 조국 신장식 그리고 황운하 뭐 박은정까지 자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녀까지 전부 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도 거기 정당에 지금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정치인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자 지탄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김호중 씨가 구속된 걸 보니까 같은 가수인데 자 이 같은 가수인데 전부 다 원래 자기 본업에서 벗어나 가지고 뭔가 일탈될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가수로 있다가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단
리아 씨가 처음 뱉은 말을 보니까 가히 충격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